그다음에 부자들 만나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대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 흐름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 큰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기업도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 시간 동안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08년, 2020년 위기를 겪었죠. 정말 빨리 극복했어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부실해졌고 그다음에 각종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어요. 부채 문제, 자산가의 거품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지금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내년이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텐데요. 또 우리한테 기회가 될 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환율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내년부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오를 것이다. 올해하고 다른 모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업하시고 은행에서 돈 빌려 썼다면은 저 금리 많이 올라가지고 걱정하실 텐데요. 내년부터는 다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 기업들,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라는 게 장기적으로 성장해요. 그런데 지난 역사를 보면 중간중간 어려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위기를 미리서 예측했다고, 그리고 그 어려운 시절이 왔다고 언론에서 저를 닥터둠이라고 그러는데요. 더 어려운 시기가 지금 오고 있다. 이 시기를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시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기업, 국가마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성장해요. 그런데 실제 경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늘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죠.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기업이 투자 줄이고 수출이 안 되니까 경제가 많이 나빠진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세계 경제 공급능력 수요는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수요가 이만큼 부족하죠. 그래서 수요를 부양하는 정책을 썼는데요. 대표적인 게 재정정책이라고 그래요. 재정정책이라는 건 정부가 돈을 쓰는 겁니다. 그 정부가 돈을 정말 많이 썼죠. 그 다음에 통화정책이라고 그러죠. 각국의 중앙은행 금리 내리고 돈 풀어가지고 소비 투자를 부양한 겁니다. 그래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서 2019년까지 세계 경제가 많이 회복됐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늘어났고 저금리 때문에 가계 기업이 부실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책을 쓰면서 2020년 참 어려워질 것이다. 주가도 급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소비, 투자, 수출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급격히 나빠진 거죠.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니까 어떻습니까? 또 정부가 돈을 썼습니다. 중앙은행 금리 내리고 또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2020년 하반기 재정정책, 통화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세계 경제가 정말 빨리 회복되고 있죠. 얼마나 빨리 회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0년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1% 성장했어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3% 성장한 겁니다. 근데 작년에 6.1%나 성장했습니다. 그야말로 V자형 회복 아닙니까?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썼고 중앙은행은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 세계 경제가 나빠질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두 번의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GDP 대비 선진국 세계 신흥시장 부채가 전부 늘어나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부채에서 성장했다는 거죠. 지역별로 보면요. 선진국은 정부가 부실해졌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선진국 GDP 대비 정부 부채가 76%였는데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136%로 급증해 버렸죠. 선진국 정부가 부실해졌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흥국,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기업이 부실해졌어요. 기업 부채가 59%에서 121%로 늘어나 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부실해졌어요? 우리 언론에서 자주 나오죠. 가계 부채가 너무 빨리 늘었습니다. 여러분, 97년에 외환위기가 왜 왔었죠? 80년대 말에 3조 원 등으로 우리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요.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정말 많은 투자를 늘렸죠. 근데 90년대 수요가 부족하니까 과잉 투자한 기업이 부실해졌고 돈을 빌려준 은행이 부실해졌죠. 한마디로 97년 외환위기는 부실한 기업과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IMF 처방에 따라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했죠. 30대 재벌 중 11기가 해체됐어요. 그래서 투자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 한 단계 떨어졌지만 구조조정 잘했다. 세계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이때 가계부채가 GDP 대비 50%였습니다. 특히 정부 부채가 GDP 대비 6%밖에 안 됐어요.
우리 정부가 정말 건실했었죠. 그래서 공적 자금 170조 투입해가지고 구조조정을 빨리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기업 부채가 외환위기 전보다 더 높습니다. GDP 대비 115%예요, 작년 말. 문제가 되는 가계부채죠. 가계부채가 GDP 대비 작년 말 107%인데요. 가계부채가 상대적, 절대적으로 이렇게 빨리 늘어난 나라 세계에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부 부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요, 기업 부채 세계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가계부채 이렇게 높은 나라 어디가 있어요? 네, 선진국 평균 76%, 신흥국 51%, 우리 107%라는 겁니다. 아,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 부채가 아직 낮아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46%인데요. 뭐 선진국 124%, 그 다음에 네, 신흥국 66%보다 낮죠.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세금을 우리 정부가 돈을 많이 쓸 텐데요. 여러분께서 네, 돈을 잘쓸수 있도록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도 부채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한 나라라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각종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인데요. 자, 미국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방향은 같거든요. 위기가 올 때마다 돈 풀어서 해결했죠. 이 빨간 선이요, 통화량을 명목 GDP로 나눈 거예요.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실물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위기 때마다 이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특히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는 어떻습니까? 수직으로 증가해버렸죠. 얼마나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 채권 시장에 거품이 발생한 거예요.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2020년에 0.5%까지 떨어집니다. 거꾸로 채권 가격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금리를 돈을 줄이니까 지금 금리가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3.5%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장기 적정 수준 추정해 보니까 4% 정도 됩니다.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가 상당히 붕괴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고 있어요. 흔히들 주식시장 거품 여부를 판단할 때 버핏지수라고 그러는데요.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GDP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미국의 경우인데 작년 4분기에 334%였습니다. 지난 22년 평균이 186%예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다. 이제 꺼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주택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2008년 금융위기가 왜 왔습니까? 미국 집값이 많이 오르다 급락하니까 이런 문제가 드러나면서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파산하면서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집값이 어떻습니까? 이때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2000년에서 2006년까지 105% 올랐는데요. 2012년 3월에서 올 6월까지 보니까 무려 미국 집값이 20대 도시 기준입니다. 132%로 올랐습니다. 소득, 물가, 렌트 이런 걸 비교해봐도 주택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꺼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고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과정이고 조만간 주택시장에서도 거품이 붕괴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채 문제, 자산가의 거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금리만 낮고 경기만 좋아지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금리가 왜 오릅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이죠. 네, 미국 물가가 지난 6월 달에 9%를 넘었었어요. 전년 동월 대비로요. 거의 40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죠. 앞으로 물가 상승은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물가 상승이 이렇게 높으니까 미국 연준 중앙은행은 어떻습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죠.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입니다. 2% 목표를 설정해 놨어요. 근데 물가가 8, 9% 되니까 미 연준은 어떻습니까? 금리를 과감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죠.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경기만 좋으면은 뭐 자산가도 더 오를 수가 있고 부채 문제도 견딜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경기마저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각국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OECD에서 매월 각국의 경기 선행지수라는 걸 발표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작년 5월을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OECD 전체 선행지수가 작년 7월을 고점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행지수가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점 정점에서 우리가 OECD 전체보다 빠르죠. 이런 의미에서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의 풍향계라고 그럽니다. 스티븐 노치 L대학 교수는요, 한국 경제, 한국 금융 시장을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옛날 강부들이 할때 카나리안 새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유해가스를 잘 만든다는 거죠. 카나리아가 비틀거리거나 죽으면 유해가스가 새고 있구나, 더 이상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경제만 공부 잘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세계 경제, 글로벌 금융 시장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먼저 꺾이고 전 세계 경제도 지금 꺾이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부채에 성장했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는데 그두 가지 문제가 금리 상승, 경기 둔화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인데요. 작년 말까지 대부분의 전망 기관들이 계속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그런데 올해 돌아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제가 작년 말에 뭐 작년에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런 비관적인 경우 이미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내년에는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이다. 이런 전망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주간지에서 제가 인용한 그림인데요. 다음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가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난 2008년, 2020년 경제위기 왔을 때 어떻게 극복했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과감한 재정정책, 돈을 써가지고 경기 회복을 유도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 정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소비 투자를 부양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데 정부 부채가 늦기 때문에 정부가 과거처럼 돈을 많이 쓸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통화정책은 쓸모없는 무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높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내릴 수가 없죠. 그리고 가계 기업 부채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소비 투자가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오는 얘기는 짐 로저스 같은 분은 자기 80평생 보지 못했던 위기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극단적인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금리 때문에 어떻습니까? 네, 물가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정말 인상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미국 금리 정책은 정말 탄력적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5.25%인 금리를 0%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라는 거는요. 그냥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가지고 시장에서 채권 사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풀었죠. 예,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니까 금리를 서서 인상하고 돈을 줄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시 금리 0%까지 내리고요. 이돈 푸는 거 보세요. 그냥 수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특히 2003년 6월사에요. 3조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더니 소비 투자도 늘어나고 집값 뭐 주가 많이 올랐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돈을 풀어놨더니 돈이 보복하고 있는 거죠. 물가가 오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금리를 거의 수직으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 제일 관심은 뭡니까? 당장 내일 우리 시간은 새벽 3시예요. 미국이 FOMC라고 금리 결정회의를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해요. 네, 거기서도 최소한 0.75% 내일 아침에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또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높아지니까 우리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는데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자산가는 떨어지고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컨센서스인가요? 한번 여러분이 참조하시라고 그냥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올라갈 때는 전문 기관이 전망한 것보다 실제치가 더 높게 나와요. 그래서 뒤따라서 높게 전망합니다. 근데 경제성이 꺾이면 어떻습니까? 높게 전망했는데 실제치가 낮게 나오니까 계속 뒤따라 하향 조정을 하죠. 올해 미국 경제가 1.7, 내년에 1.1% 성장한다고 이렇게 전망이 됐는데요. 이게 9월 전망치입니다만 10월 가면 더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나라 모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면 특징이 있는 게 환율 전망인데요. 네. 올해 연말에 유로 가치가 1.01에서 1.10으로 네. 내년에 유로 가치가 오른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 가치도 오른다는 겁니다. 6.80에서 6.74로. 그 다음에 최근에 엔화 가치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데 올 연말에 엔달러 환율이 133엔에서 내년에 125엔으로 떨어진다는 게 컨센서스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뭡니까? 모든 통화에 비해서 달러 가치 올랐죠. 근데 내년은 어떻다는 겁니까? 모든 통화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블룸버그 컨센서스라는 겁니다. 올해하고 외환시장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데요. 이머징 마켓도 좀 참조를 하시고요. 예, 저도 뭐 마찬가지 환율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경기가 어려워질 때 달러 가치가 하락했었는데요. 이 그림이 주요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가치예요. 근데 달러 가치가 그동안 크게 두번 하락했거든요. 80년대 들어가지고 레이건 행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이게 제일 작동이 안 돼가지고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 경상 수지 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쌍둥이 적자죠. 그래서 85년 9월에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유도합니다. 야, 우리 어려우니까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하겠다. 엔이나 마르크 강세를 유도해라. 이게 85년 9월에 실시했던 플라자 합의거든요. 그 이후로 달러 가치가 무려 51%나 떨어져요. 네, 그리고 2000년에 미국의 정보통신 거품, IT 거품이 붕괴되죠. 그래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 퍼센트까지 떨어집니다. 미국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예,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또40% 떨어지거든요. 예, 특히 올해 들어서 달러 가치가 정말 많이 올랐죠. 올해 들어서 달러 가치가 오른 것은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금리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돈이 미국으로 가면서 달러 가치가 오르는 거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달러가 귀축통하니까 안전자산 손해 현상이 나타나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오르는데요. 근데 IMF가 장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이 오른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내년부터 2027년까지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거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세계 경제에 비해서 나빠질 거라는 거죠. 이 비중 축소는 뭡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대순부채가 너무 많아요. 작년 말 기준으로 18조 달러거든요. 이걸 미국이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 갔어요? 삼성전자 갔습니다. 나갈 때 현대차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SK하고 통화를 했죠. 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기업하고 그렇게 접촉을 합니까? 투자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 우리 뭐, 국민들이 미국 주식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저 18조 달러 적자를요, 그것 가지고 버티고 있어요. 만약 미국으로 기업 직접 투자 자금이나 증권 투자 자금이 안 들어가면은 달러 가치가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1년 8월 달에요. S&P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렸죠. 미국에 대해 순부채가 많이 늘어난다. 연방정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피치, 무디스 이런 신용평가회사들이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신용등급을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한 상태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달러에 대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좀 축소되고 있고요. 지금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아까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여드렸으면 내년에는 모든 통화에 비해서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상승이다. 우리 원화 환율도 어떻습니까? 지금 1,300원 일시적으로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년 가가지고는 미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로 표시되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하고는 정말 다른 모습이 내년부터는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경제인데요.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던 기업 사업 계획을 세우던요.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건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데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서 예고해 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우리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6월을 정점을 치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건 작년 하반기부터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미리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주가지수 코스피가 작년 6월 달에 3,300이 넘었죠. 근데 최근 2,300까지 거의 30% 떨어졌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투자자라면요,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체가 떨어지면은 주식 비중은 과감히 줄이셔야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저게 올라간 것 보고 확인하도록 늦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 1, 4분기까지는 더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실제로 나빠지고 있죠. 자, 문제는 우리 구조적으로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이요. 우리 잠재 능력이 10%에서 최근 2%로 떨어졌는데요. 앞으로는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추정해 보니까 우리 잠재 성장률이 2%에서 지금 1%대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추정했는데요. 2030년에 우리 성장 능력이 1%, 그다음에 2040년에 0.8%라는 겁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노동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세, 64세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최근에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미 자본 수당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투자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잠재 성장률 올라가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생산성이 개선돼야 돼요. 총 요소 생산성이 개선돼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지난 정부 총리, 이번 정부 총리도 뭐라고 그럽니까? 사회적 대타협, 좁게는 노사 대타협 등을 통해 가지고 총 요소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지난 정부 총리 때각 경제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한번 회의한 거 끝났거든요. 각 경제청의 이익, 뭐 사고가 또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대통합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진 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이 떨어진 거, 성장률이 떨어진 걸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요. 제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 기간 중 연평균 경제 성장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성장률 떨어지는 나라 세계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10%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 보시면 우리 선배들 독일에서 간호원 강부로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분들 담보로 빌린 돈 일부가 포스코 짓는데 초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포스코 가끔 강의 갑니다만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 돈이 당신 내에서 만드는데 초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포스코 잘좀 키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만큼 경제성장 우선에 가는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10% 성장했고요. 전두환 정부 때도 10% 성장했어요. 이때는 후기에 3조 호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3조 호황이 뭐죠? 전 세계적으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86년, 88년에 우리 경제가 연평균 12%나 성장해요. 전두환 정부 후기였죠. 3조 호황 끝나고 노태우 정부 들어가지고 수출이 안 되니까 이분이 각종 건설 관련 투자를 해가지고 9% 성장했죠. 그리고 김영삼 정부 들어가지고 우리 IMF 경쟁이 맞죠.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됐든 이전에 고성장 때 쌓인 기업은행 부실을 처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게 IMF 경제위기라고 보고 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뼈아픈 구조조정이었죠. 여러분, 구조조정이 뭐예요? 좋은 기업 살리고 나쁜 기업 없애는 게 구조조정 아닙니까? 그래서 30대 재벌 중 11개 혜택이면서 투자, 근로자 해고하면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5.6%로 떨어졌죠. 질적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양극화 고용 불안이 심화됐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문제를 위해서 지방 균형 발전, 동반 성장, 분배 복지, 행정 수도 신경 저 세종시로 옮기고 각종 공기업 지방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근데 크게 개선된 건 없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747 내셨습니다. 7번 성장 내셨으면 3.4
박근혜 전 대통령 4.74, 사후 성장률은 3.0이에요. 지난 문재인 정부 평균 성장률 2.3%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게 뭐였습니까? 포용적 성장이에요. 포용적 성장이라는 게 뭐죠? 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질 때는요,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경제 커지는 경우 파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그걸 나눠 가져야 되죠.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차별화가 너무 심화되더라는 거죠. 좀 나누고 살려는 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8.15 경축사 들었죠. 어제 유엔에서 연설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자유라는 단어예요. 자유를 통해 가지고 혁신하고 혁신해 가지고 도약하고 그거를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경제 정책 한마디로 저성장 국가 성장 복지 순환인데요. 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단식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한번 올려보겠다. 이게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겁니다. 저는 올라가는 거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잠재 성장을 결정하는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이 계단을 쉽게 올라서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번 정부 5년 연평균 성장을 한 2%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차별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업 중 36%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입니다. 중소기업은 42%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기업 36%가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금리 올랐죠? 경기는 이제 나빠지기 시작했죠? 아마 내년에는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차별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자, 최근에 금리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은행 대출금리, 은행 예금금리, 제가 장기 추이를 그려놨습니다만은 뭐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서 저는 최근 2년 동안 상승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다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성장률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잠재성장률이 지금 1%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성장이 낮은데 어떻게 금리가 오르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경제입니다. 이 투자라는 건 돈의 수요고 저축이라는 게 돈의 공급이에요. 97년 외환위기 전에는 투자가 저축보다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돈이 부족한 경제였었죠. 그래서 고금리였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외환위기 이후로 계속 저축이 투자보다 많습니다.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물론 차별화는 됐지만은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지난 3월 말에 이제 927조 원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죠. 일부 은행 지점장들이 저한테 이런 농담을 하고 있어요. IMF 경제위기 전에는 지점장들이 목에다 힘을 줬다는 겁니다. 돈이 부족한 시대였으니까 기업들이 은행한테 와가지고 돈 빌려 사정했다는 거죠. 지금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그래서 은행 지점장들이 기업 찾아다니면서 우리 은행 돈좀 써주세요. 고개 숙이고 다닌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계라는 건 자금 잉여 주체라고 그럽니다. 가계는 전체적으로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거든요. 네, 그 다음에 기업은 자금 부족 주체예요.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데가 기업 아닙니까? 근데 일본 기업들이 98년부터요,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은행에다 돈 맡기면 은행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대출하면 유가증권 운영합니다. 근데 가계도 저축, 기업도 저축, 대출이 안 됩니다. 일본 은행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유가증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유가증권은 주식 아니면 채권이거든요. 근데 은행이 위험하다고 주식은 별로 안 사요. 일본 은행이 이렇게 채권만 많이 사거든요. 일본은행 자산 중 채권 비중이 1990년에 10%였는데 2000년 중반 가니까 2008년 이 무렵 가니까 32%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일본이 우리보다도 경제 성장을 먼저 떨어졌습니다.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가지고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 은행들이 이렇게 채권을 사버리니까 금리가 0%까지 떨어지죠. 금리가 0%까지 떨어지니까 누가 망해요? 보험회사들이 망합니다. 보험회사들이 최저금리 몇 퍼센트 주겠다 이렇게 금융상품을 팔았는데요. 금리가 그 밑으로 떨어지니까 역마진이 나죠.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약속한 금리를 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기에 일본의 보험회사 13개가 4개로 통폐합되는 과정이 전개되는 거죠. 여러분, 보험 가입하실 때도 이 보험회사가 우리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인지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가게 전체적으로 부채는 많지만 연간 개념으로 보면은 네, 개인 자금 잉여주체요. 매년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쓴 돈이 많다는 거죠. 자, 기업이 자금 부족 추세인데요. 부족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기업이 927조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행 행장, 회장들 만나보면은 걱정 많습니다. 특히 KB 윤회장 같은 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은행의 경쟁력이 과거에 대출에 있었는데 앞으로 유가증권 운영에 있을 것이다. 기업 자금 수요가 갈수록 그렇게 줄어들 거라는 거죠. 기업이 돈을 덜 빌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은행이 그돈 가지고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기업이 돈을 안 갖췄으니까 일본 은행처럼 채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의 경쟁력이 과거에는 대출에 있었는데 앞으로 고객의 금융자산을 얼마나 잘 운용해 주느냐. 은행 경쟁력이 거기에 있다고 윤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은행들 어떻습니까? 채권 지금 많이 사고 있죠. 은행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이런 기본적인 요인을 볼때 조만간 금리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보면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예요. 저는 기업하신 분들 정말 존경하는데요. 저도 기업 잠깐 해봤습니다. 어려워서 팔았습니다. 2013년 3월에 팔았습니다. 근데 투자한 자금이 좀 줄었는데요. 뭐 생명보험회사에서 즉시현금 하나 가입해달라고 그럽니다. 2억 원을 가입했어요. 즉시현금 가입하면 매월 얼마씩 나오지 않습니까? 2013년 3월에 갔는데 4월에 51만 원 받았어요. 지금 제가 28만 원을 받습니다. 51만 원, 28만 원으로 왜 줄어들었겠습니까? 보험회사는 주로 채권을 운용해요. 채권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5년 후에는 이게 더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30만 원 벌면 무슨 의미예요? 금융자산 2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들어가서 500만 원 받으면은 50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일본이 우리보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 먼저 겪었습니다. 일본 금융그룹 회장 이야기예요. 불행한 일이지만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 음식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어라. 건강해야지 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 대응법이라는 거죠. 제가 58년 개띠예요. 제 또래 제 선배들 다 은퇴했죠. 근데 은퇴한 남자들 공통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갈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 된다. 꼭그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던 제 선배 변호사, 꽤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자기는 저 부인한테 돈 관리를 다 맡겼대요. 그래서 이야기 듣고 그날 저녁에 가서 부인한테 우리 돈 얼마나 있어요? 여쭤더니 부인 대답이 뭐였겠어요? 왜 남의 돈을 물어봐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농담이었겠죠. 그 다음날 KBS TV를 들었더니 동물의 왕국 수수하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수수하자와 숫자자 역할할 때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역할이 끝나니까 굶어 죽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고인이 된 유명한 MC 허참 씨라고 있었죠. 그분이 아내는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충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내가 외출하는데 어디 갔냐고 물어보지도 못한다. 꾸중 들을까봐. 오후 되니까 저녁은 알아서 먹으라고 그런다. TV 드라마 기다리고 있다. 뭐 이게 좀 극단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 저 남성분들, 뭐 미래 있지만은 나갈 사무실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능한 직을 오래 유지하면서 월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직을 가지고 있는 동안 다만 몇십만 원이라 받을 수 있는 업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우리 금융정책 당국들이 은행한테 뭐 안심전환 대출 등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라고 바꾸라고 좀 요구하고 있죠. 근데 2년 전, 3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 금리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때 정책 당국이 은행한테 무슨 지시를 했어요?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꾸라. 금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2,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정반대 상황이죠. 전에 또 2, 3년 후면은요, 또 2, 3년 전 일이 재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다면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부 산업에서 초과 수요가 존재하지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초과 공급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 보니까 재고율이 굉장히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음 경기 침체가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정책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재정 정책 한계가 있고요. 특히 통화 정책은 아까 쓸모없는 무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요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맥킨지 보고서 보니까요. 제목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보다 더 자식 세대가 더잘 살았죠. 근데 맥킨지가 주요 선진국 조사해 보니까요. 자식 세대도 또못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득 차별화 때문에 그러죠. 상위 10%, 20%만 소득이 많이 커요.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어요? 공급 측면에서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산업의 심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산업은 존재하지만 그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체 수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기업은 더잘 되겠죠. 아까 우리나라 기업 36%가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고요. 이 가운데 살아남는 기업은 더잘될 겁니다. 어떤 기업이 살아남느냐? 어려울 때 자기가 잘하는 건더 많이 투자해라. 그 다음에 양성 경영해라. 시대 흐름이 많이 변화가 있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저는 기업 가치들이 정말 싸지리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업을 싸게 살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세계가 저는 아시아 성장 축이 미국 이외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아시아 시장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성의 그 참신한 아이들을 활용해라. 이게 경영할 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살아남아서 더잘될 겁니다. 이제 자산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뭐 개인의 대응, 이게 가장 관심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우리나라 한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나 내라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우리나라가 한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대통령 지지율하고 그래프를 같이 그려왔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선 그 주식시장입니다. 뭐제 아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2020년에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했어요. 어디 가나 주식 이야기 했기 때문이죠. 2020년에는 우리 주가가 31% 올랐지 않습니까? 돈 벌었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작년에 지루하다고 그럽니다. 올해는 지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주식 꼴도 보기 싫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30% 손해보는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는 주가라는 건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이게 우리나라 명목 GDP로 추정한 적정 주가예요. 실제 주가는 위로 갔다 밑으로 갈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다는 신념으로 그냥 가지고 있어라. 그런데 뭔 종목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 봤더니 40여 개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재무제표 몰라요. 누가 좋다면 이 종목 사고 누가 좋다면 저 종목 사고 그래서 40여 개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질 것이다. 15개 종목으로 좋은 종목으로 축소해서 그냥 보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40개 종목을 15개 종목으로 축소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재무제표도 보고 공부 좀 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주가가 저평가됐어요. 근데 작년에는 제가 고평가됐기 때문에 주식 비중 줄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거로 적정 주가 추정해 보니까 3,090이 돼요. 근데 지금 2,300 되니까 한20% 저평가됐죠. 두 번째로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4%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는 절대적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입니다. 수출이 잘 되면 우리 경제 성장을 오르고 우리 주가도 오른다는 것이죠. 상관계수가 0.86이나 되는데요. 근데 작년에 수출도 증가했습니다만 주가가 너무 앞서갔어요. 흔히들 주식시장을 산책로 개와 주인에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이 개 데리고 산책하면 개가 앞서가죠. 주인이 뒤따라가죠. 개가 코스피고 주인이 일평균 수출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4월 기준으로 보면요. 개가 주인의 한40% 정도 앞서갔어요.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의 40%나 앞서갔다는 거죠. 너무 과대평가됐다는 겁니다. 제가 뭐 선행지도 보고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지표 봅니다만 이런 걸 보면서 주가가 너무 과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3,300 갔을 때 코스피가 2,200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발 주식 비중 좀 줄여주십시오. 주가 올라갈 때 떨어진다고 그러면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3,300 갈때2,200 이야기했더니요. 조회 건수는 100만 건이 넘었대요. 근데 댓글이 다 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저한테 그 기사를 하도 많이 욕이 나와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었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개가 앞서가면 어떻습니까? 똑똑한 개라면 주인이 잘 따라오는지 뒤돌아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주인이 또 목줄을 잡아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앞서간 개가 이제 어딘가 주인 뒤로 가버렸어요. 저평가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산 가격이라는 건 연착륙이 없으면 주가는 올라갈 때는 이렇게 펀더멘탈을 과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이렇게 가소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가가 이렇게 과대평가된 거는요. 2007년 무렵이었었어요. 이때 우리나라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여러분 은행의 저축성 예금을 주식형 펀드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2008년 8월 달에 144조를 모았죠. 은행이 이렇게 모아주니까 자산운용사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가 과대평가됐는데 2008년 8월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렇게 급락했죠. 이번에는 동학개미운동이에요. 아까 제 아내 이야기했지만 주식투자 안 하신 분이 자리에 얼마나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주가를 과대평가해 놓고 지금은 거품이 붕괴됐습니다. 지금은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는 주식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평가돼 있으니까.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내년 1분기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마다 어떻습니까? 주식을 더 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통화량, 유동성에 비해서도 과대평가됐습니다. 제가 가소평가됐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것들이 다 과대평가됐기 때문에 주식 비용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부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기다리시는 때라는 겁니다. 저는 뭐 주식시장이 좋든 나쁘든가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소득, 지혜 나이가 생기면요. 가계, 기업, 정부가 나눠가져요. 그런데 최근에 올수록 가계 몫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기업 몫은 상대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 특히 그 박근혜 정부 때 기업소득 환류 세제라는 걸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했죠. 상대적으로 보니까 가계는 가난해졌고 기업은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이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고용 투자 늘려달라, 배당을 더 달라. 이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기업소득 환류 세제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 기업들 배당을 많이 주고 있어요. 저는 뭐 돈이 생기면요. 은행에도 안 맡깁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우리가 은행에 정기적금 들지 않습니까? 그처럼 돈이 생길 때마다 배당을 많이 사는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KT 같은 주식이에요. 올해 코스피가 20% 떨어졌지만 KT 같은 주식은 20%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집값이에요. 일본 집값이 80년대 중후반 엄청 올랐어요. 플라자 협의로 엔이 강세가 되고 일본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일본 정부가 이때 금리를 인하해 줬죠. 그리고 90년대부터 금리 인상하니까 집값이 급등했다 급락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구조를 보면 35세, 55세 인구가 1990년에 정점을 쳤는데 이 인구가 어떤 인구냐면은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집을 늘려가는 시기예요. 90년에 이 인구가 딱 정점치고 집값이 금리도 인상하면서 폭락했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80년대 중후반에 이렇게 집값이 오를 때 집을 투자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고 나서 2년 후부터는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투자재예요, 소비재예요. 지금 집값 최근에 훈이 올라가지고 뭐 투자재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사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값 정말 많이 오르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추세를 구해보니까 이미 꺾였어요. 이 추세는 정부 정책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서 24번인가 정책을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값 계속 올랐어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계속 서서히 규제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 5년은 부동산 측면에서 계속 규제 완화라고 보고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 추세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집값 떨어지는 요인을 보니까 주가가 먼저 떨어졌고요. 금리가 올랐고, 그 다음에 대출 금액 축소되고 있죠. 그 다음에 집값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게 경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경기가 이제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이 사이클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계속 규제 안할 것인데, 그게 저는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산 배분하세요? 우리나라 가계 자산 배분을 보니까요, 77%가 실물 자산, 73%가 부동산입니다. 금융자산 13%밖에 안 돼요. 전월세 보증금을 빼면 17%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낮다는 것이죠. 특히 50대 후반, 60대 이상 이분들은 80% 이상이 부동산이거든요. 물론 환경상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너무 높다는 겁니다. 갈수록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유동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 맡기면 은행에서 계속 매월 얼마씩 주고, 뭐, 혹시라도 나중에, 뭐, 빨리 돌아가시면은 차액을 자손들한테 그렇게 내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 네, 금융자산 일부를 대체해야 된다. 그다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고성장 고금리 국면에서 저성장 저금리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 여러분 7이 법칙이라고 있어요. 7이 법칙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은행에 복리를 해결했을 때 이자율에 따라서 몇년 후에 원금이 두 배가 되는가 이걸 7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30, 40대는 우리 금리가 은행 금리가 9%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72를 9로 나누면 어떻습니까? 8년 지나면은 은행에 예금했을 때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2%라면은 36년이고요. 좀 지나면 다시 1%로 떨어질 거예요. 두 배가 되려면 72년이 걸려야 됩니다. 은행에 예금했을 때. 우리가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은 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구조적인 현상이 될 거라는 거죠. 배당 투자 중심으로 주식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해외 주식도 뭐 해외 자산 투자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했는데요. 아까 미국 주식 엄청나게 거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앞으로는 미국 주식보다는 아시아 주식 비중을 좀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가계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지난 3월 말이었는데 4,980조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44%를 예금 및 현금, 주로 은행에다 맡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보험연금에다 한 30%, 채권에다가 2.1%, 채권 비중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가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거든요. 예, 지금 채권 투자를 늘려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식 비중은 작년에 23%까지 갔다가 22.4% 올 1분기에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저 국가마다 많이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은행 금리 0%인데요. 54%를 은행에다 맡겨요. 왜 그렇습니까? 최근에 일본 물가가 오르기는 있습니다. 그동안 20년 가까이 디플레이션을 겪었지 않습니까? 물가가 떨어지니까 0% 금리 받더라도 실질 금융자산 가격은, 실질 금융자산은 오르는 거예요. 또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러죠. 일본 사람들이 평균 67세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67세 할아버지, 할머니라서 상속받아가지고
주식 투자하겠어요? 채권 투자하겠어요? 그냥 은행에다 맡겼다가 쓰고 후손한테 물려준다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 일본하고 정반대죠. 53%를 은행에다 맡기고, 아니, 주식에서 맡기고 있습니다. 은행은 한 14%밖에 안 맡기고 있고요.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주식 투자 많이 하니까 미국 주가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는 올 1분기 기준에 22.4%인데요. 뭐 일본보다는 좀 높지만은 미국보다는 훨씬 낮죠. 우리는 일본하고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미국 주식 비중은 너무 높아요.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앞서 제가 미국 주가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은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2000년에서 2009년은 미국 주가가 제자리 걸음했어요. 2009년에서 2010년 우리 주가, 중국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회사 중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 주가도 보니까요,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제자리 오기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그때보다 거품이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저는 미국 시장 별로 안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국 비중이 투자하신 분은 높다면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쪽 투자를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식 비중이 22%인데 이게 적합하느냐? 그거는 뭐 연령에 따라 투자 목적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만큼 저는 25% 이상은 주식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젊은 분들은 아까 7.2법칙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0세까지 일하고 투자하셔야 될 거예요.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가서 좋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우리 경제가 지금 금리가 올랐지만 조만간 떨어질 것이다.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저성장, 저금리 시대 우리가 대처법은 뭐라는 겁니까?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 끝까지 직장 다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이라는 게뭐 사장 되더라도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직은 없어지는 거죠. 그 외에 다만 몇십만 원이라 벌수 있는 업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산가의 경제라는 게 장기적으로 성장하지만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장기 상승 사이클을 추세를 따라가지고 2로 갔다 밑으로 갔다 그럽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라는 거죠? 경기도 수축 국면. 주가는 이미 미리서 떨어져가지고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이제 부동산도 하락 사이클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모든 자산을 싸게 살 기회가 오고 있다. 그걸 뭐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현금이셔야 되죠.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자산가이 많이 떨어지면 또 불안해가지고 못 사거든요. 부자들 보면 그때 현금이 있어가지고 용기가 있어가지고 또 자기 자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더 사가지고 위기가 올 때마다 부가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오는데 그거는 결국 우리한테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다. 특히 기업하신 분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좋은 기업을 싸게 살수 있는 M&A 같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하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주식 강의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그런 아주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눈에 딱 들어오는 얘기는 절대 부인에게 돈을 맡기지 말고 주식에게 맡겨라.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잘좀 따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질문지가 좀 이렇게 모아지나요? 예. 네, 제가 낭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연충 전 우루과이 대사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한국의 정부 부채 관련하여 정부 부채 비율이 45.9%, 즉 공기업 부분을 포함하면 훨씬 높지 않나요? 라는 질문과요. 두 번째는 11페이지란 뜻이죠. 11페이지 그래프만 보면 우리 재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런가요? 자칫 추가 재정 지출 여력이 충분하다는 오해가 야기하지는 않을까요? 그런 질문했습니다. 네, 공기업 포함하면 우리 부채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좀 공기업들이 많이 좀 부실해지고 있거든요. 뭐 한전 같은데 좀 부채가 정말 많죠. 그래서 요새 전기값도 올려야 되고 가스값도 올려야 되는데요. 좀 못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적자 계산 늘어나가지고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 정부 부채도 안전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OECD 기준에서 우리 정부 46%라는 것은 그런 거 공기업 부채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같은 데서 우리나라 공기업 신용 등급을 주는데요.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국가 신용 등급을 줘. 그런데 독립 신용 평가 등급이라고 따로 주는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일부 공기업들이 투기 등급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죠. 아, 최성 동북아 교육문화협력재단 연구소장님의 질문입니다. 강연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본에 비하여 국가 경쟁력, 노동 자본 생산성이 몇 년 후면 완전히 앞설 수 있는지요? 일본 주식을 매수해도 되는지요? 저 여러분 저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다는 거 아시죠? 작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4만 5천 달러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이 4만 2천 달러입니다. 일본 경제가 그만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1994년에 17.8%였어요. 근데 작년 보니까 5.1%로 그야말로 추락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일본 경제가 그렇게 빨리 성장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본 주식 엔화를 좀 사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나치게 저평가됐거든요. 네, 국제 결정에서 각국의 적정환율 이걸 평가하는데요. 지난 7월 기준으로 보니까 이 미 달러는 30% 가대평가됐어요. 30% 가대평가된 게 언제적이냐면요. 2000년에 미국 정보통신혁명으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 신경제 골드락스 이코노미라고 미국 경제를 극찬할 때 그때 달러 가치가 40% 가대평가됐는데 지금 그 정도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그런데 엔화 가치는 42%나 가속평가됐어요. 일본 경제 안 좋은데 지나치게 안 좋은 것에 비해서 더 가속평가됐다는 거죠. 그런데 경제 변수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자리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달러 가치 하락, 엔 강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한 투자를 하는데요. 그동안 달러 투자를 했다가 달러 비중 계속 줄이고 있고 줄인 만큼 지금 엔 비중을 서서히 높이고 있습니다. 네. 줌으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고경권 전 대전관광공사 사장님이신데요. 기업 부채가 높은데 기업의 잉여 자금은 많은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그거는 차별합니다. 아까 기업들 우리 기업들 927조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다는데요. 삼성전자 혼자 120조 가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 대기업들은 돈 많이 벌고 재무구조 양호합니다. 그래서 97년 외환위기하고 그게 차이점이에요. 97년 외환위기 때는 어떻습니까? 대기업들이 가잉 투자해가지고 부실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 부실도 커지면서 외환위기를 겪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 하면 상당히 많은 대기업들은 굉장히 돈 많이 벌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말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의 42%가 이자 보상비율이 1 미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차별화라는 겁니다. 네, 다음은 한승희님의 질문인데요.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 장기채 ETF는 어찌 보시는지요? 자,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어제 3.5%가 넘었어요. 제가 아까 적정순이 한 4%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여기서 좀 오를 여지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질 거예요. 최근에 IMF가 7월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내년 미국 경제 전 성장률 전망치 1.0, 유로 1.2, 일본 1.7%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일본, 유로존보다 낮은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투자은행, 아이비들이라고 그러죠. 이들이 내년에 미국 경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노무라, 그다음에 도이치뱅크, 그다음에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이 그렇게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미국 국채 투자하시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져 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채 투자하면 이익 보는데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그 이상 하락하면은 미국 국채 투자하면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저는 미국 국채보다는 우리 국채를 투자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미 의회에서 2017년, 2030년 보니까 네, 미국 잠재 성장 1.0이라고 추정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아까 1.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죠. 앞으로 갈수록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미국보다 더 장기적으로 보면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빨리 떨어질 거라는 거죠. 미국 국채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 국채 투자하시는 게더 좋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좀그 아까 한승희님의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개인적인 아주 소망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단타는 어찌 보시나요? 주택 한 채를 팔고 현금 비중을 늘린 후 주택 가격 하락 후 상가를 구매하는 전략과 배당주 추가 매수 중 어느 전략이 좋을까요? 저 집은요, 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지 사는 곳으로 집은 한 채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채 있다면 집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두 채, 세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팔려고 해도 많이 가격을 내려서 팔아야 될 겁니다. 저 얼마 전에 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3월까지 제가 대세 하락론자하고 어떤 사람과 대세 상승론자를 비교를 해놨던데 조선일보 기자가 요새 대세 하락 상승론을 주장한 사람은 전문가 한 사람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기자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집 살라고 저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는데 작년에 집값이 오른다고 뭐 매도 올랐다 이런 신문들 보도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연락이 왔더라고 계약해놨는데 더 올려주라. 그래서 못 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은 사는 사람이 가서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신문 보면 집값이 얼마 떨어지고 있다, 매덕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계약을 해놓고 집에 와가지고 다시 부동산한테 전화한다는 겁니다. 그 가격에 못 사겠습니다. 좀 낮춰주세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집한 채는 저는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그돈 가지고 다른 거 주식 투자, 뭐 금융자산 투자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일환 한 에듀테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중국의 위기는 IMF 등 올까요? 중국의 철강 대기업들이 적극 세일즈에 나서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는 그동안 고성장 국면에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우리가 IMF 경제위기 겪으면서 구조조정하고 우리 성장률이 5%대로 김대중 정부 들어서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국이 그런 단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IMF 처방에 따라 정말 빠른 구조조정을 했어요. IMF가 우리나라한테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했고요. 우리 거기에 따랐습니다. 근데 중국은 스스로 구조조정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세계에서 기업 부채가 제일 많은 나라,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많다고 했으면 중국의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고 있거든요. 그걸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중국은 아주 서서히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구조조정하는 기간, 주식시장도 지지부진할 텐데요. 그런데 저는 2, 3년 지나면은 중국이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중국 경제 성장은 4 내지 5% 떨어지지만은 질적 성장 국면에 들어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이 시간에 짧아가지고 미중 패권전쟁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여러분 미중 패권전쟁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요.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무역으로 5조 8천억 달러를 벌어갔어요. 미국은 중국한테 5조 8천억 달러 준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5조 8천억 달러를 중국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상품 생산해가지고 중국으로 수출해가지고 그돈 벌어오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이 잘하는 일이 뭐죠?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일은 금융이에요.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큰 금융회사들이 중국 지출을 굉장히 빨리 늘리고 있거든요. 뭐 때문입니까?
중국과 아주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거는 계속 금리 자유화해라, 외환시장 자유화해라. 중국도 위안화 자유화를 포함한 금융 광고를 추구하고 있어요. 중국이 이미 금융산업은 개방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돈이 있었다면 중국 가서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지금 할 수가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나머지가 금리 자유, 외환 자유화 남아있는데 머지않아 할 겁니다. 그 시기를 대비해가지고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미국 큰 금융회사 중국 진출을 지금 빨리 늘리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동안 중국에서 수출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중국 대중 무역 적자 나오고 있죠. 앞으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해가지고 돈 벌기 쉽지 않을 겁니다. 웬만한 상품은 중국이 우리보다 더 싸게 생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 무역으로 번돈 가지고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처럼 중국에서 이제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되는 시기가 아마 2, 3년 이내에 도래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화면에 보시면요. 뒤에. 예, 여기 이제 슬리더로 온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요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원달러율이 지금 1,400원 뭐 근처 조금 넘을 겁니다.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으면 내년 들어가지고는 미국 경제 침체가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많이 쌓이고 있다. 내년부터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요, 뭐올 연말 환율 뭐 1,300원 정도 예상하고 내년은 뭐 1,250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뭐 저는 뭐 1,250원 정도 내년에는 거기까지 충분히 갈수 있고 그 밑으로도 네,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비중 커졌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중국 비중이요, 예. 네. 94년에 아까 일본이 17.9%에서 작년 5.1%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이 그렇게 추락했는데 중국 비중은 2%에서 18%까지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2030년 가면요, 예, 중국 GDP가 미국 GDP를 아마 넘어서게 될 거예요. 예. 중국의 경제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성장을 한다, 그렇게 커졌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2009년, 2010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세계 경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중국 경제는 9 내지 10% 성장했거든요. 그때 일부 경제학자들이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했죠.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부자한다. 근데 중국이 9 내지 10% 성장한 거는요,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투자해놨는데 지금 생산 능력은 늘려야 하는데 물건이 안 팔리죠. 또 중국 기업 은행이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을 한번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2008년 여러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갔거든요.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 여러분 2000년에 우리 수출 중에서 미국 비중이 22%인데요. 2005년, 2006년 미국 비중이 11%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중국 비중은 10%에서 25%까지 늘어나 버리거든요. 우리가 2008년, 2009년, 2010년 세계 경제가 어려웠는데 중국 때문에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만큼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 기업은행이 부실해지면서. 근데 중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극단적인 침체는 빠지지 않을 거예요.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에 1만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역사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면은 소비가 증가합니다. 중국 14억 인구가 1만 달러를 돌파한 14억 인구가 이제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여전히 앞으로 10년을 보더라도 세계 평균보다는 높은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질문은 다 예. 네, 마무리됐습니다. 자, 귀한 시간 되셔서 고맙고요. 예, 제가 뭐 아침에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라도 뭐 현실을 한번 받아들이시고요. 예, 거꾸로 우리한테 기업을 성장시키고 개인 부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차별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저 예. 부자관 이사장님으로서 회사뿐만 아니라 정말 저희 학교에도 많은 기부금을 내주시고 있거든요. 네, 차별화 너무 심화됐는데 제가 우리 부회장님 보시면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네, 부회장님 성장사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좀 존경합니다. 뭐 저도 부회장님 보면서 조금이라도 따라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별화 심화됐기 때문에
책 써가지고 인쇄 전부 기부하고 있고요. 매달 여러 군데가 조금씩 자동인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 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